지금부터 반란간 1대1 서핑 교육하는 영상을 촬영할까 합니다. 지금 1대1 서핑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파도가 그렇게 들어오네요. 근데 문제는 자세가 좀 정확하게 자세를 안 잡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타긴 하는데 바로 넘어지네요. 발을 못 우어서서 하니까. 파도 참 시원하게 들어오네요. 약간 지금 물이 빠져가면서 수심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초보자가 타기에는 너무 안쪽까지 들어오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설명을 해줘가면서 천천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와, 파도 어쩔. 파도 잘 들어오네요. 발란가. 지금 이렇게 아주 길이 잘 나서, 탄다. 길이 잘 나서 들어옵니다. 탄다. 차도 타는 사람들이 실력이 조금 약하네. 어쩔 수 없고. 일단은, 아직 뭐였지? 여기 있다. 탈 것 같아. 가자. 탔다. 오케이. 사이드. 오케이. 자, 턴. 아이쿠. 저렇게 수심이 낮은 데서는 몸을 돌려서 엎드리면서, 물에 빠지네요. 엎드리면서 빠지게. 탄다. 잘 탔다. 잘 미끄러지네. 저 사람도 어떻게 빠질까? 계속 타네. 강습하는 사람은 파도를 여러 개 잡으려고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그냥 이야기해가면서 강의를 하네요. 파도 설명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네요. 파도 타는 거에 급급하지 않고 1대1로 강습하면서 계속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해변을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고 끝에는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 언제 탈고 강습하는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헤드아웃 하는 게 조금 쉽습니다. 하나 타는 거 보고 이거 영상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. 저 사람 탈 것 같은데 다음 파도 파도 잘 들어온다. 저쪽에 파도 잘 들어오네. 탄다. 탔다. 탔는데 좋아. 어딨어 근데. 넘어졌어. 자, 이제 탈 것 같네요. 자, 밀어줄 것 같은데 이번 타임에 탄다. 타라. 오케이. 더 빨리. 어이쿠. 뭐야? 아직 안 탔죠? 언제 탈 건가? 지금 수심이 낮기 때문에 안쪽까지 안 들어오는 것 같네요. 선셋 파도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네. 태양이. 와, 파도 어쩔?
넉다이브 오케이. 아, 굳게 넣네. 5분이 되도록 파도 하나를 안 타네. 하루 종일 서핑 강습해야 되겠네. 들어가서 열심히 태워주고 실력을 늘리게 한다거나 그래야 됩니다. 일단은 파도를 언제 탈까?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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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가네. 계속 가네. 오, 탄다, 탄다. 드디어 탄다. 드디어 탄다. 우. 네. 이유. 넘어진 이유는 지금 다리를 모아가지고 섰기 때문에. 100% 넘어집니다. 저렇게 하면 다리를 벌려서 해야지. 육상 교육이 좀 약하네. 일단 물에서 들어와가지고 일단 서핑부터 하고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. 육상부터 해야. 저쪽에 파도가 들어오는데 저기 잘 타는 친구가 하나 타는 거 보고 마무리. 사람은 과감하게 수영하네. 지금 파도가 오고 있나? 오고 있나? 온다. 어떻게? 야, 지금 어쩔? 요거 또 탈려나? 어렵지. 요거 타기에는 지금 물입니다. 요거 타긴 물인데 보내면 안 되는데. 어이구, 보내네. 보내네. 어떡하라고. 그냥 안으로 들어가라고. 일어나. 오, 왁! 꽝! 프로는 또 남다르게 들어가네. 아, 막판에는 또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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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도. 파도 없죠. 파도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. 어리버리 하면 보드에 맞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봐야죠. 으쌰. 강습 끝! 파도 몇 번 타고 그냥 나오네. 이제 마지막으로 저 친구 한번 타는 거 보고 마무리. 나도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네. 탄다, 탄다, 탄다. 밀자, 밀자. 오케이. 밀렸다. 예이. 그렇게 짧게 타면 어떡하냐. 그래도 마무리합니다.